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심리학자들이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의 삶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류영모 목사의 심리 전기가 발간돼 교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쓴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의 심리 전기. 류영모 목사의 심리 전기는 류 목사가 어린 시절 가난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한국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리질리언스, 즉 류 목사의 회복 탄력성이 인생 후반부터 어떻게 아름답게 피어나 한국 교회의 사회적 성숙성을 지향하는 복음으로 강조됐는가를 보여줍니다. 생존 인물에 대한 한국 교회 지도자 심리 전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생리학자가 들려주는 성경 속 생물 이야기. 창세기의 주요 흐름을 따라 창조에서 시작해 타락, 홍수, 심판, 언어 혼잡의 역사를 생물의 역사와 함께 설명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실제 역사임을 증거합니다. 책은 진화론의 실체와 허구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수십억의 생명체들이 성경과 생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임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미래학자가 전하는 인생 고난에 대한 성경적 통찰. 신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저자가 인생 가운데 수없이 반복돼온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100세 시대. 지금의 고난을 견디기 위해 또 미래의 고난을 이기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답들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전합니다. 실패해도 멈추지 않는 믿음. 용인 제1교회 임병선 목사가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와 성도, 지역사회를 위해 했던 도전의 기록들을 담았습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자의 사명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몸부림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